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공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갔는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공천 학살 우려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다소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이 예고 없이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달리 이 대표 체제를 적극 지지해온 이 고문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문은 당의 통합과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원로들의 고견을 들어오고 있다며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는데 자객 공천, 공천 학살 등 비명계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올드보이나 다선 중진, 86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자발적인 헌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이 만약 분위기가 그렇게 하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어제 김민기 의원처럼 뭐 불출마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 뭐 그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제3지대 주자들의 출마 권유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충정으로 저에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말하는 걸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었지만 이 위원장이 제3지대 후보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